우리 주린이 분들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매매를 이제 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또 스캘핑 뭐 단타 단기 스윙 중장기 종목들에 대해서 선택을 하실 텐데 가장 많이 이제 접하고 가장 많이 선택을 하는 게 이제 중장기예요. 중장기 특히 주린이 분들이 중장기를 선택을 많이 합니다. 왜 그러냐면 주위에서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을 거야. 아니 단타 단기 하면 망한다니까. 스캘핑 안 돼. 위험해. 어려워. 그래서 중장기 해야 돼. 대형주 묵혀놓는 거야 주식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을 거야. 그러다 보니까 가장 먼저 생각을 하는 게이 중장기 대형주 중장기 투자를 먼저 시작합니다. 이 접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대형주 중장기를 시작을 해요. 근데 우리 제가 이제 온라인 방송도 보고 주위에서도 많이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대형주를 담았는데 삼성전자가 오늘 2% 빠졌어요. 그러면 그날부터 걱정하기 시작해요. 자, 삼성전자 내가 투자했는데 오늘 2% 빠졌다. 자, 벌써부터 머리에서 걱정을 하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이 영상 끝까지 보시고 내가 종목을 담았는데 내가 중장기주로 가기 시작했는데 매일매일 차트를 키고 매일매일 이 H셋을 들어온다. 그러면은 이 영상 끝까지 보세요. 중장기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기본적으로 내가 중장기 투자를 하는 이유는 이 기업에 대해서 내가 어쨌든 이 기업이 앞으로 더 올라가고 기업이 앞으로 더 좋아질 걸 예상을 해서 가는 거야. 근데 이 기업이 하루아침에 망하고 하루아침에 살아날까요? 아니에요. 꾸준히 기업적으로 뭔가 튼튼하게 생기면서 이 사업이 잘 되는 걸 보는 거고 이 기업이 앞으로 무언가 더 해나가는 걸 내가 보는 거야. 그러면 굳이 내가 이 종목을 끝까지 매일매일 들어와서 출근하듯이 볼 필요가 없어요. 내가 중장기 투자를 한다라고 마음을 먹었을 때에는 한 달이나 두 달에 한 번씩 정도만 들어오셔도 충분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들어오는 이유, 월봉이나 주봉을 체크하기 위해서 더 보는 거예요. 아니면 일봉상에서 뭐 특별 사항이 있나? 매수 매도 물량 특별하게 바뀐 게 있나? 이걸 보려고 들어오는 거지. 중장기 하시는 분들은 고점에서 살려고 하시는 분들 가끔 있습니다. 또. 자, 대형주 하시는 분들 그 초보자분들의 특징, 고점에서 산다. 그리고 걱정해요. 그리고 하는 게 걱정. 두 번째, 매일매일 보면서 본다. 그리고 뭐 하는 게 뭐예요? 또 걱정해요. 세 번째, 종목들 매일매일 등락폭을 본다. 그러면서 걱정해요. 그러면서 하는 거. 기업은 안 봐요, 또. 그러면서 또 걱정은 해요. 뭔가 해야 할 행동은 안 하고 하지 말아야 될 행동만 해요. 결과적으로는 다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들께 제가 드리는 팁입니다. 대형주 중장기는 시장들이 무너지고 시장들이 안 좋아졌을 때 그때 보는 거예요. 주가가 빠졌어요. 주가가 지금 코스피 지수가 1800 지수를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뭐 지수가 많이 꼬꾸라졌습니다. 개인 투자자가 많이 팔고 있어요. 외국인 기관들은 매수를 하고 있는데 시장들은 떨어져요. 이럴 때 보는 거예요. 이럴 때. 왜? 그만큼 대형주에 대해서 대형주가 자, 여기서 포인트. 왜 이때 사야 되냐? 대형주가 망할까요? 아니죠. 대형주가 그러면은 그 뭐야? 상장 폐지를 당할까요? 쉽게? 아니겠죠.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종목들을 보고 내가 대형주를 운영한다라고 하면은 시장들이 많이 내려와 줄때 사는 거예요. 종목들이 많이 내려와주고. 근데 대부분 어때요? 초보자분들 시장들 좋고 막 시장들 날라가고 대형주들 막 널뛰게 하고 있고 막 올라가고 있을 때 그때 들어가요. 외국인 기관들 웃으면서 팔때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맨날 손실 보고 그러니까 중장기주를 내가 매수하고 나서부터 잠깐 손실구간 갔다가 수익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매수하고 나서부터 음봉으로 쭉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고 나서 1, 2년 기다렸다가 수익권까지 들어와요. 중장기 투자는 한두 달 손실 구간에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후로부터는 내가 양봉으로 들어서서 수익 봐야 된다는 겁니다. 양봉으로 들어와서 수익 실현할 수 있는 단가가 들어오고 내가 그 수익 실현 구간들을 그냥 웃으면서 매일매일 지켜보다가 이제 다시 주가가 빠지나? 외국인 기관들 좀 파네? 그때 팔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들 1년에 한두 번만 매매하시는 겁니다. 1년에 한두 번 정도 매수하고 한두 번 정도 매도하는 거예요. 일부 현금 확보해놓고. 제가 이제부터는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운영하는 방법. 첫 번째, 시장 조정 나오면 들어가세요. 근데 언제? 시장 조정 나오면 언제냐? 시장 조정 나오고 바닥이 어딘지 몰라요. 대부분 그래요. 바닥이 어딘지 모르는데 어떻게 사요?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볼게요. 바닥이 어딘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천천히 사고 천천히 보는 겁니다. 우리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뭐 이런 종목들 볼 때 하루에 5% 10% 빠지나요? 아니에요. 올라갈 때도 5% 10% 올라가요? 아니에요. 내려오고 종목들 버텨주는 거 보고 그때 올라갈 때 매수하시면 돼요. 아니면 내려오다가 횡보자리 좀 잡아주네 그러면 그때 들어가셔도 됩니다. 시장들도 횡보자리 좀 나와주고 그때 들어가셔도 늦지 않아요. 그때 들어갈 때 몇 프로? 내 현금이 100%가 있으면 몇 프로 들어가야 돼요? 50% 정도만 들어가는 겁니다. 나머지 올라갈 때 추가적으로 담더라도 천천히 보셔야 돼요. 50%를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일단은 기본적으로 입력해야 될 거 1년에 한두 번 정도만 보는 겁니다. 1년에 한두 번 매수매도 1년에 한두 번 정도만 매매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내려왔어요. 그렇게 해서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두 달 정도 기다렸다가 또는 두세 달 정도 기다리면 이제 천천히 이제 수익권 들어와서 한 5% 10%대 수익권이 들어오기 시작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그때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때 매도를 해야 되는 타점이 됐나? 기본적으로 중장기주를 매수를 하고 중장기주를 운영한다라면 3% 5% 이거 수익 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반대로 생각하면 3% 5% 빠지는 거 걱정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내가 매수를 했으면 내가 이 기업이 저점이라고 생각해서 매수를 했으면 3% 5% 빠지는 거 있을 수 있죠. 5% 10% 빠지는 거 있을 수 있어요. 왜? 대형주니까. 기다리면 돼요. 대형주라서 눌림목 자리에 잡았다라고 한다면 내려오는 구간에 잡았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해서 올라오게 되면 천천히 내가 익절 포지션을 잡고 가는 건데 5% 10% 수익 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기본적인 수익률은 20%에서 30% 정도 잡아줘야 돼요. 바닥권을 잡았다라고 한다면 눌림목 자리에 잡았다라고 한다면 시장 조정 날때 잡았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우리 기본적으로 목표 수익률을 20%만 잡으세요. 20% 이상 이때도 다 터시는 분들이 있어요. 다 터지 마세요. 분할 매도 하세요. 오늘은 내가 좀 팔았다라고 한다면 한 일주일, 이주일 더 기다렸다가 또더 올라왔네? 그러면 그때 또 털어주고 분할 매도 하라 했다고 오늘 매도하고 내일 매도하고 그 다음날 매도하고 그 다음날 매도 하시는 분도 있어요. 4분할 매도하는데 4일 만에 익절하고 나옵니다. 그러면 안 돼요. 내가 오늘 매도했으면 한 3, 4거래일은 좀 기다렸다가 흐름들을 보고 그냥 터시고 3, 4거래일 또 기다렸다가 또 터시고 3, 4거래일 기다려도 터시고 그렇게 최소한 2주 이상 기다려줘야죠. 분할 매도하는 거라면 스윙 중장기를 그렇기 때문에 우리 20% 이상 목표 수익률을 잡고 그렇게 해서 본 다음에 종목들을 대응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그냥 목표 수익이라고 매수는 이때 하시면 되고 이제부터는 하지 말라는 거. 걱정하지 마세요. 왜 걱정해요? 중장기 주를 매수하고 대형주를 매수를 하는데. 자, 반대로 생각해 볼게요. 이번에 또 내가 삼성전자에 대해서 종목을 샀어요. 삼성전자라는 종목을. SK하이닉스를 샀습니다. 망할 것 같아요, 혹시? 기본적으로 걱정하는 거는 그 기업이 망할 것 같아서 걱정을 하는 거예요. 중장기 종목은. 아니에요. 기업이 망할 것 같으면 걱정하는 건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대형주들, 블루칩 종목들? 아유. 그런 걱정을 왜 해요? IMF 오면, J의 IMF 오면 그때 걱정하세요. 그때 걱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떨어졌다고 추가 매수? 몇 프로 떨어졌는데요? 그거 먼저 한번 여쭤볼게요. 몇 프로 떨어졌는데? 3% 떨어졌는데 자꾸 추가 매수하려고 해. 우리 초보자분들, 우리 주린이 분들. 굳이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10%, 20% 떨어지면 그때 추가 매수해도 됩니다. 하루 이틀이면 복구되는 거. 걱정하지 마세요. 차라리 10% 20% 떨어지면 이제쯤에 한번 내가 추가하면서 타이밍 잡아볼까 시장 체크 한번 하고 종목 체크 한번 해주고 요때 내가 매수하는 추가 매수하는 거예요. 20% 정도 내려왔을 때 그때 하세요. 10% 20% 그리고 마지막 제발 매일매일 차트 보지 마세요. 이게 뭔 뜻이냐면 부동산 내가 사놓고 매일매일 주식 올, 아니, 부동산 올라가나 안 올라가나 매일매일 가서 확인하는 거랑 똑같아요. 내가 건물 하나 샀어요. 집 하나 샀어요. 매일매일 가서
내집 올랐나? 내집 내려갔나? 매일매일 확인하는 거 똑같아요. 그러지 마세요. 왜 출근을 안 해도 되는데 왜 출근을 하려고 하세요? 회사에서 나오지 말라고 하는데. 회사에서 나오지 말라고. 아니, 회사에서 일도 없고 그냥 평탄하니까 자네는 쉬어 하고 있는데 굳이 출근하지 마세요. 왜 힘들어, 왜 보면서 계속 힘들어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차트 보지 마세요. 그러니까 요것만 하시더라도 그냥 편안하게 1년에 한두 번 정도 매매하면서 내가 수익 볼수 있어요. 이것만 하시더라도 10% 20% 20, 30% 편안하게 이렇게만 하시면서 평상시에 이렇게 하셔서 수익을 마지막에 챙겨주시고, 마지막 이제 포인트로 체크해야 될거 내가 50%그 매수해놓고 주가 올라가면 그때 20, 30% 정도 추가매수해서 현금은 항상 20% 30%는 들고 있어 라는 게 목표입니다. 요거만 하셔서 마지막에 수익 실현 딱 해놓고 나오시면서, 아, 내가 오늘 한 프로젝트, 이번 했던 프로젝트 잘 됐다. 라고 생각하세요. 가끔 그러신 분들 있어요. 내 중장기 투자하는데 너무 심심해서, 그래서 차트 보게 돼요. 그러면은 한 100만 원 정도, 50만 원 정도로 그냥 스캘핑 하세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그냥 가끔씩 그냥 대형주 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소일거리 한다라고 생각하세요. 조만한 종목으로 100만 원 정도로만 해서 그렇게 하시면 딱 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강의는 우리 블루칩 투자에 대한 얘기를 끝까지 해드렸습니다. 이 블루칩 투자 딱 요렇게만 생각하시고 요렇게만 하시더라도 평범하게 그냥 목표 수익률 뭐 1년에 막200% 300% 버는 게 아니라 그냥 1년에 40% 50%만 그냥 보고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렇게만 하셔서 안전하게 수익 보는 우리 개인 투자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해드릴 말씀, 오늘의 포인트. 회사에서 출근하려 하지 말라 그러면 회사에 출근하지 마세요. 굳이 매일매일 차트 볼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 여행도 다니시고 평범하게 주위에 있는 분들이랑 커피도 한잔 마시면서 소통도 하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 다음에는 우리 그 고수분들을 위한 또 블루칩 운영 방법에 대해서 또 한번 더, 아, 중장기 종목도 운영 방법에 대해서 또 영상을 준비할 테니까 다음 영상도 참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 끝으로 구독하고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